안녕하세요. 살아센 트렌드 네일의 박영희 에듀케이터입니다. 날씨가 추워질수록 유행하는 네일 아트들이 많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하신 겨울 네일 아트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니트 아트를 준비했어요. 니트의 짜임새를 모티브로 한 엠보 니트 아트. 살아센 트렌드 네일 시작할게요. 사전 작업이 되어 있는 팁 위에 베이스 젤을 중간 부분부터 꼼꼼히 발라주세요. 뿌리 끝까지 다 발라준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가 된 베이스 젤 위에 BL06번 컬러 젤을 중간 부분부터 발라주세요. 뿌리 끝까지 발라주세요. 30초 큐어해주세요. BL06번 컬러 젤을 한 번 더 발라주세요. 표면에 밀착하듯이 꼼꼼히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 발라졌다면 30초 큐어해주세요. 큐어된 컬러 젤 위에 매트탑 젤을 발라주세요. 매트탑 젤의 양은 넉넉히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뿌리 끝까지 발라주세요. 다 발렸다면 30초 큐어해줍니다. 큐어된 매트탑 젤의 표면을 젤 클렌저를 이용해 닦아내세요. 젤 클렌저가 휘발되면 매트하게 표면이 된답니다. BL06번 컬러 젤을 젤 팔레트 위에 넉넉하게 덜어주세요. 베이스 젤을 BL06번 컬러 젤 위에 소량 떨어뜨려 주세요. 젤 쿠셔를 이용해 클리어 아크릴 파우더를 젤 팔레트 위에 덜어주세요. 젤 팔레트 위에 컬러 젤 위에 덜어주시면 됩니다. 팔레트 위에 있는 재료들을 섞어주세요. 젤 쿠셔를 이용해서 섞어주시면 됩니다. 적당히 잘 섞였다면 젤 팔레트 위에 모아주세요. 팁 위에 니트 느낌의 엠보 아트를 올려줄 건데요. 이때 사용할 브러쉬는 라이너 브러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라이너 브러쉬로 믹스된 젤을 떠주세요. 중심을 두고 오른쪽으로 라인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냥 라인을 엠보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올려졌으면 그 옆에 라인을 하나 더 올려주세요. 두 라인이 올려졌으면 브러쉬를 깨끗이 닦아서 옆에 울퉁불퉁한 부분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한번 브러쉬로 쓱 지나가 주시면 돼요. 표면을 조금 더 고르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라인을 이용해서 적당히 토닥토닥 만져주시면 됩니다. 표면을 만져줄 때 젤 브러쉬에 젤 클렌저가 묻혀져 있어야 엠보 젤이 따라 올라오지 않아요.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묻혀주신 후 만져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면 10초 가스피어링 해주세요. 니트의 꽈배기 모양을 표현해 줄 건데요. 라이너 브러쉬로 다시 한번 엠보 젤을 떠서 라인을 그린 부분의 가운데 부분에다가 올려줄 겁니다.
이 꽈배기 모양을 그릴 때는 원을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그리기 훨씬 쉽습니다. 먼저 엠보젤로 반 원을 그려주세요. 반대쪽도 동그란 원을 그려주세요. 원을 그린 후 연결해서 다시 한번 밑에 원을 그려주세요. 니트 엠보를 올릴 때 중요한 점은 이 꼬임의 패턴이 한쪽 방향으로만 올라가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면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에 젤 클렌저를 묻힌 후 묻어있는 엠보젤, 지저분한 엠보젤들을 닦아내주세요. 다 만들어졌다면 30초 큐어해주세요. 니트 패턴의 사이사이에 점을 찍어줄 건데요. 엠보젤로 동그랗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베이스 젤로 농도를 묽게 해주시면 점 찍기에 조금 더 편하니까 그 점 유의해서 찍어주세요. 한쪽 면에 점이 다 찍혔다면 반대쪽 면도 점을 찍어주세요. 도트가 이쁘게 찍혔다면 30초 큐어해 주세요. 큐어가 다 된 표면인데요. 엠보젤의 끈적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젤 클렌저로 한 번만 닦아주시면 됩니다. 젤 클렌저로 표면을 가볍게 한번 닦아주세요. 무광 느낌의 니트 아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트는 TV에 보는 것보다 손톱에 직접 하게 되면 아트의 진가가 발휘된답니다. 어려운 아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유행을 선도하는 사라센 트렌드네일에서 니트 아트를 해보았는데요. 트렌드네일 영상을 보고 따라한 완성된 인증샷을 사라센 네일아트 연구소 사이트에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상품 드릴게요. 사라센 트렌드 네일에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하고 싶은 아트나 궁금한 아트가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예쁜 아트로 찾아올게요.